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지구라는 먼 행성을 여행했고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신비로운 것, 수세기 동안 인간을 매료시켜온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은 서린의 신비한 기원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동료 존재 여러분. 광활한 우주를 가로지르는 저의 여행은 매혹적인 생물과 수수께끼 같은 신비로 가득한 행성 지구로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히말라야 산화에 등장하는 예티는 산에 사는 원숭이 같은 커다란 생명체로 여러가지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예티를 찾기 어렵고 거의 볼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 신비로운 생명체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서린의 기원과 전설을 탐구하는 이 여정에 저와 함께 하세요. 서린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서린을 둘러싼 전설과 신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서린이 산의 수호자라는 설도 있고 숲의 수호자라고 믿는 설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순진한 여행자를 잡아먹는 무서운 괴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린에 대한 많은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서린이 신화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서린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린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는 점입니다. 네팔에서는 네토 강미라고 불리며 티베트에서는 미고라고 불립니다. 부탄에서는 미고이라고 불리며 서양에서는 단순히 혐오스러운 눈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름은 예티의 전설이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다양한 문화와 신념을 반영합니다. 수년에 걸친 수많은 탐험과 목격에도 불구하고 예티의 존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서린이나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서린을 직접 목격했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중 상당수는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반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린의 매력은 여전히 강력하며 연구자들은 서린의 존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린의 치유력에 대해 설명해주는 현지 주술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샤만은 서린이 신의 사자이며 질병을 치료하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현지인들이 병에 걸렸을 때 예티의 축복을 구하며 예티가 자신을 지켜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믿습니다. 예티는 또한 용기와 힘의 상징이 되어 많은 이야기와 전설에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한 유명한 이야기는 부족에게 자신의 용맹함을 증명하기 위해 예티를 찾아 그 털을 가져오기 위해 산 속으로 모험을 떠난 어린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소년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결국 예티를 찾아내고 그 털을 가지고 무사히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많은 소년 소녀들이 꿈을 쫓고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와 전설에도 불구하고 예티의 존재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많은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서린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린이 잘못 알려진 곰종이라고 믿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관광 목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퍼뜨린 사기극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예티는 히말라야 문화와 신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예티의 목격담과 발자국에 대한 많은 보고에도 불구하고 예티의 존재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증거는 일화적인 것이며 많은 목격담은 자연 현상과 괴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발은 커다란 이족 보잉 동물의 발자국과 비슷한 발자국을 만들 수 있으며 곰과 원숭이는 똑바로 서서 예티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린은 그저 신화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린이 아직 과학에 의해 발견되지 않은 실제 생물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DNA 분석, 원격 감지 및 기타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예티를 찾기 위한 탐험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티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티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예티의 전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린의 수수께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 세상에는 아직 발견해야 할 것이 많으며 탐험과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신화와 전설의 힘,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서린이 실존하든 아니든 서린은 미지의 세계와 설명할 수 없는 것의 상징이며 인류 이야기의 일부로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히말라야 산기슭의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곳에서 현지인 몇 명과 예티와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예티가 어떻게 가축을 습격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공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예티로 추정되는 발자국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그 발자국은 사람의 발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흥미로웠지만 서린의 신비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예티를 연구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연구시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수년간 서린을 연구해온 과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서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DNA 샘플과 산에 설치된 원격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과 비디오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헌신과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그들의 연구에서 뭔가 빠진 것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서린의 전설을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경이로움과 신비로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티의 전설은 전 세계 사람들을 계속 매료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목격담과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린이 실제로는 위지의 영장류의 일종이라고 추측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선사시대 자이언트 피테쿠스 종의 생존자라고 믿기도 합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서린 전설의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서린이 인간의 호기심과 상상력의 증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린의 수수께끼가 완전히 풀리지는 않겠지만 바로 그 점이 서린 이야기가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구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충분히 멀리 여행하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위대한 탐험가 마르코 폴로의 말이 떠올랐어요. 지구를 여행하면서 많은 매혹적인 생물과 전설을 만났지만 서린만큼 제 상상력을 사로잡은 것은 없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 신비로운 생명체의 진실을 밝혀낼 날이 올지도 모르죠. 그때까지 서린의 전설은 듣는 모든 이들에게 계속해서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티는 오늘날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탐험하고 답을 찾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